절대 따라갈 수 없는 맛이에요. 맥도날드. 아이고. 쇼 워썹 맨 왔어. 오늘은 어디 방송에서 많이 가갖고 맛있대는 전 맛집 얼만큼 그 사람들이 만든지 아무 맛이 안 나. 여기는 봤더니 뭐 여기 주인이 수요미식회인가 봐. 사장님 왜 가게 이름이 수요미식회예요? 아는 사람이 네. 실수로 이렇게 돼 그랬어요. 전 지금 큰 실수인데요? 아 사장님 여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맨 처음서부터 이 세 가게를 다 하셨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원본 네. 다섯에서 맞췄습니다. 맛있어요? 10점 만점에서 기회리. 9.8점. 9.8점이래요, 사장님. 거기 계속 새겨시면 여기서 9.8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여기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새우전 감자전. 여기서도 새우전 다 맛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새우전이랑 그리고 또 감자전을 많이 기대해 봅니다. 네. 아, 요게 또 통통해 보여. 새우가 커. 맛있다고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동엽! 와, 존나 맛있다. 이거는 간장도 필요 없네. 진짜 입에서 녹는다. 이제 이거, 내가. 이게 ASMR이나? 맛이 다 똑같아. 뭔 맛이야? 아무 맛이 안 나. 식감은 짱이야. 겉에는 바삭바삭해. 안에는 인절미 같아. 너무 부드러워. 왜 맛있다고 그런지 이제 알겠는데? 주요미식이 요번에 뻥 안 쳤네. 와 이거 맛있네. 진짜 괜찮아. 사회님 네. 여기서 제일 안 나가는 음식이 뭐예요? 제일 안 나가는 거? 한 번도 안 시켰어 사람들이. 뽕해 뽕해. 아 난 그건 싫어. 자 이번에는 공덕시장. KBS, MBC, SBS 뭐 무한도전은 나오고 모든 방송들이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네, 하나 골라봐요. 그리고 요건 조그만 개새끼? 예, 예 개새끼. 야, 요그만 개새끼를 어떤 전이 제일 잘 나가요? 삼겹살 전도 우리 집에만 있어요. 고추장 삼겹살, 김치 삼겹살, 오징어 순대, 가리, 미나리 전. 별의별게 다 있네. 요 정도면 됐나?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는 거? 막걸리는 안 드세요? 아, 나 술 먹으면 여기서 그냥 업혀가야 돼. 아, 네. 아, 그리고 튀김 드시고, 네. 네, 육전, 김말이도 맛있고, 김말이는 요즘 매운 소스 찍어 드세요. 오케이, 고추스 보자. 드시면 맛있어요. 네. 양파랑 고추랑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시면. 네. 요 새우 튀김은 뭐 찍어 먹는 거예요? 아 타르타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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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드릴게요. 술 못하시니까. 아우. 이거 만들었었어요 여기서? 편의점 거 아니죠? 야 식혜 최고. 여기가 아 준아도 왔었고 백정원 씨도 왔었고 유명한 데네 여기. 백종원 씨가 모듬전을 맛있다. 모듬전에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전이 전 아니에요? 아유 드셔보시면 알아요. 저희 집에서 시그니처 메뉴예요. 이게요? 육전이랑 새우전.
처음 간 집 내가 새우젓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거든. 아, 그래요? 요거는 한번 내가 평가해야 돼. 가면 한 1억 받아. 신동엽 대 백종원. 미안한 말이지만 새우콩 그 집이 더 맛있었어. 아, 그래요? 미안. 먹어봐야겠다. 와, 와, 가서 먹어봐. 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맛이에요. 맥도날드. 아이고. 맥도날드 안 된다고? 좋아하잖아, 솔직히. 가끔씩 먹지, 엄마 안 들어. 제일 맛있게 드시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오케이. 네. 동그랑땡을 하나 일단 집으세요. 맨판 가르세요. 가르시고 튼실해 보이는 홍어를 하나 집으세요. 요거? 네. 아이, 도라지잖아요. 아. 예? 네, 괴로 괴로. 오케이. 올리세요. 그 다음에 한 입에 딱 쏙 넣으세요. 게임 끝. 이거는 퀄리티가 달라. 이 집 이제 알겠어.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 여기 오면은 도그랑 땡. 이게 끝인 것 같아. 그냥 끝. 실패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두 분은 강릉 초당도. 내가 손 잡은 또도. 상어가 좀 맛있어요. 두 분 드셔보시고. 얘를 한 입에 쏙 드셔보시면 남부를 거 없는 강릉 초당도. 종간에가 더 맛있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이거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이것도 뭐예요? 아, 이거 맛있다. 일단 들어보세요. 뭐 이상한 거 아니지? 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호흡으로도 되고. 호흡. 어, 가만, 나 이거 이상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육아 먹어? 이게 우리 집에 몸보신 용이에요. 드셔보세요.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드셔보시라고. You first. Me first. You first. 아, 처음인데 이거. 어머! 와우! 가서 뱉어. 워썸맨은 왔어. 오늘은 어디? 전 집들이 얼만큼 맛있는지 제 군데 가봤습니다. 내가 이 집을 1위를 왜 주냐? 이 사장님, 따님이 너무나도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고 동그랑땡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색다르고 여기 1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로 이렇게 비 오는 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만약에 지금 불안하다면 여기서 먹을 필요 없이 집에 가서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뭔지 알지? 자, 여기 남자들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Let's get it! 오 마이 갓! 들어와. 들어와.